필리핀에 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틈도 없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또 한국 분들은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 다들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필리핀에서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일단 선입견 자체가 여자나 술 어떤 식으로든 나쁜 쪽으로 비춰지는 게 교민사회의 현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봉사를 하신다고 필리핀 현지인들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피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 정말 필리핀에 와서 가족들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도 실패한 경우들도 계신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애국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뭘 하려고 생각하고 필리핀에 오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는 주변에 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정말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보면 주변에 어려운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이 그만큼 한국보다 성공을 할수 있는 기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외국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도 가기가 쉽지 않고 현지 로컬 동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분들,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한국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더 도움을 필요로 한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경계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교민사회에 좀더 교민들끼리 서로 뭉치고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나 대사관 기본적으로 봉사 차원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민사회에 교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단체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타이틀이 없을 때는 나는 이제 그런 일은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인회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감투가 아니라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내 주변에는 다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서로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뭉친다는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좀 조금만 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혼자 나와 있는 경우 같으면 한국을 가면 되겠지만 여기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 분들은 애들 교육 때문이라도 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리핀에 한인 행사를 할때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필리핀에서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참석을 하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 모임에도 참석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필리핀에는 자리 잡고 계신 분들보다 지금 자리를 잡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국 교민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외국에서 애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라도 영상을 만들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소소한 여유도 없으시고, 그리고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고 있을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에 나와서 있는 한국 분들은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 그분들을 도울 그런 여유가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이 쉽지 않은, 그만큼 외국 생활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에 하나 외국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지. 다들 외국 나와서 잘 되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아닌 거 다들 잘 아시고 있는데, 무작정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못났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